예, 안녕하십니까. 성악가 김재형입니다. 저는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뭐 남미, 그 다음에 뭐 북미 이렇게 여러 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오페라 싱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음악을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콘서트 제목이 위로라고 네. 부제가 붙어 있던데 네. 특별히 위로라는 부제를 붙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건데 물론 코로나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이거를 필두로 해서 저희가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곡들 뭐 어디선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법한 그런 노래들을 선별을 해서 그냥 듣고 있으면 즐거운 그런 콘서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래를 이제 하게 됐네요. 아, 네, 그렇군요. 전 세계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약이 대단하신데 네. 언제쯤부터 나는 오페라 가수로 성공을 하겠구나 이런 예감이 드셨는지? 막연하게 이제 성악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했었어요. 나도 이렇게 이쯤 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대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생각했던 것이고 아마 그때 이후로는 뭐 그렇게까지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거를 크게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고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조금 노래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그냥 꿈으로만 계속 꾸면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힘을 내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글쎄요, 제가 나이 들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노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을 뿐이지 뭐 내가 뭐 더 유명해지고 더 화려한 그런 성악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그때 이후로는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이번에 선곡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많아요. 혹시 관객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감상 뭐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한국 가곡 위주로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리고 그 한국 가곡들이 요즘에 작곡되어진 그 곡들이 아니고 아주 그 저희 세대보다 전 세대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오래된 한국 가곡들을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기교를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곡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심한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사나 이런 걸로 청중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곡들을 제가 되짚어 보면은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뭔가가 있어요. 단순한 선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순한 시일지라도 거기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느낌들이 굉장히 이게 아마도 힐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단순한 것을 듣고서 느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러 선곡을 약간 오래된 그 한국 가곡으로 선곡을 했어요. 그리고 2부에는 시를 읽는 듯한 그런 이제 한국 가곡을 계속 듣게 되면 또 이게 스트레스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건 진짜 TV나 뭐 어디 무슨 다른 곳에서 쉽게 들어왔던 것 같은 그런 오페라 아리아들 위주로 제가 한번 또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그리고 뭐 즐거워하시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제가 노래를 하면서 제스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호응을 좀 이렇게 이끌 예정이니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정말 힐링하듯이 앉아가지고 그냥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짰죠. 아, 네. 그 혹시 노래방 가면 네. 부르시는 선생님 애창곡, 네. 가요, 네. 트로트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노래하고 싶을 때, 뭐 듣고 싶을 때, 뭐 그냥 흥얼거리는 곡들도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애청이죠. 듣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듣고 애창은 뭐 많이는 안 해봐서 글쎄요 가사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좋아하는 게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굳은 비 내리는 밤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을 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뭐 이렇게 그냥 혼자서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아니고 저 혼자 즐기는 거니까. 네. 나에게 노래는 땡땡이다. 저에게 음악은 인생이다. 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제 인생 자체가 음악의 모티브가 되고 또 제 인생이 그냥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냥 하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뭐 저의 인생이죠. 네, 인생이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연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짓고 싶습니다. 음악은 인생이다. 대전국제음악제에 오신 선생님 공연 보러 오실 관객분들한테 네.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디 오늘 공연을 통해서 정말 한 하루라도 단 하루 한 시간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되시고 그렇게 돼야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일을 더 도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단 1분, 1초의 그냥 그 힐링일지 몰라도 그것이 이제 동력이 돼서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힐링의 포인트도 커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저는 그냥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싫으시면 싫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힐링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공연 포인트는 그냥 너무 편한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비목이여
산울림 달빛하고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정막감에 울어지친 울어지
꽃가루 뿌리어 말마다 진한 꽃향기 풍기어라 사라지게 하여 너
Giovinetta vaga e mezzosa dalla prora rosa che m'aspetta. Sei tu bruna stella, dillo a me. Pare già la luna speme ed è la vino viardente che m'innamori, peccata e adori e per la mente. Tra voi belle brune bionde si nascande giovinetta vaga e mezzosa dalla prora rosa che m'aspetta.
bella dillo a me. Pensi
Follia nel modo già
이렇게 비도 오고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무대에 서게 되면은 뭐 굉장히 힘듭니다. 이 목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곡으로 걸앤그라프 무정한 마음을 한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이제 좀 불러보겠습니다. 사도 에 눈 죄비에